아멘. 은혜로운 강의였습니다. 성의 금으로 싸워 이겨라. 성의 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또 해외 우리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생명 살리는 삶이 됩시다. 마스크 끼고 찬양하고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이 내 평생 처음 보니까 여러분은 저를 볼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누가 누군지. 아마 우리 예배드리는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지금 마스크 끼고 있을 텐데 참 답답하지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배의 축복, 예배의 중요성, 정말 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부 다 영육간에 회복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걸 드리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이 진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 덕분의 챌린지라고 하는 이 캠페인을 진행하자. 덕분의 챌린지. 이거 이 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최일선에서 그렇게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들, 이 의료진, 이 의사, 이 헌신하는 이 간호사, 이들의 헌신과 노고를 그렇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으로 전달하는 국민 참여형을 가지고 이 리레이 캠페인을 벌이자. 덕분에 챌린지 참여 방법은 존경과 자부심의 뜻이에요. 그죠? 존경. 이게 수원대 수어. 존경과 자부심. 이걸 사진을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SNS에 제시를 해서 응원 리레이를 계속해서 이어갈 또 다른 세 명을 그렇게 지명하는 그러한 리레이 캠페인입니다. 코로나19가 초창기 대구에서 신천지로 인해서 수많은 확진자들이 발생이 되어졌을 때에 전국에 있는 많은 의료진들이 그렇게 자원을 했습니다. 자신이 감염될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두려운 그런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환자들을 그들은 목숨을 걸고 돌보았다. 쉬운 말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도 의료진들이 헌신을 해서 정말 많은 귀감들이 있어요.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한 이 중국의 우한, 중국 우한에서 처음 이것을 발견한 리원양이라는 이 의사가 위험하다. 이 지금 바이러스는 심각하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환자들 돌보다가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려 죽었어요. 미국 뉴욕의 한 응급 환자실에서도 간호사가 코로나19에 그 환자 돌보다가 걸려 죽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걸면서까지 헌신한 의료진들을 정말로 이분들은 의사답고 간호사다운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영적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 의식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어떤 환경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정체성. 이것을 인식하고 사느냐, 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하면서 여러분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인식을 하고 가지고 사시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건을 팔 때나 물건을 살 때나 여행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어느 환경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얼마나 이것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인식을 하고 살고 있는가. 사실 이런 인식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갱신, 개혁하지 말라 해도 자연스럽게 갱신, 개혁하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영적 프라이버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불신자 너희들 내가 달라. 이 인식이 여러분 이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 있으면요, 거기에 걸맞는 자세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세가 나옵니다. 말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내용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선뜻 행하기 쉽지 않는 말씀 내용이 나왔어요. 내게 큰 해를 끼치고 씻기 힘든 상처를 준 원수를 복수하지 말라. 이것을 넘어가지고 그 원수를 사랑하라. 이 쉽지 않는 말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듣고 있을 때는 크게 다가오지 않지만, 그런데 막상 이런 상황이 딱 닥치면, 설교 들을 때는 그냥 뭐 그럴 수 있겠지, 할 수 있겠네. 그런데 문제가 딱 닥쳤을 때에 이 말씀을, 원수를, 나를 손해보게 한 자를, 나를 괴롭힌 자를 사랑까지 하라. 쉬운 말 아닙니다. 하기 힘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념은요, 원수에 대해서는 복수한다라고 하는 이런 통념이 있습니다. 개념이 통이 있다고요. 원수에게는 복수를 한다, 안 하면 바보가 되니까, 안 하면 힘이 없어 보이니까, 안 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창세기 3장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수의 한계를 분명히 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복수. 왜냐하면요, 우리 원시 시대 때는 이렇게 부족들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살면서 누가 손해를 입었다, 가서 막 배로 갚아주는 겁니다. 그럼 저쪽에 또 옵니다. 또 와서 또, 그게 부족도 싸움이었어요. 계속 그냥 원수 갚는 게, 본인이 죽으면 후손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다오. 그러면 또 죽습니다. 그러면 잔재들이 칼 갈아가지고 또 원수 갚습니다. 또 서로 다 원수 싸우고 죽이고. 그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사실 인간이 가진 이 감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감정이 뭐냐? 복수 감정이에요. 갚아줄 거야 내가. 믿었던 만큼 배신의 아픔 크기 때문에 더 세게 복수합니다. 그런데 복수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복수는 복수를 낳고 끊임없이 악순환이 반복되지요.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나를 비방했다, 나에 대해서 흉을 봤다, 욕을 했다, 이 소송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 인간이 그럴 수 있어. 나를 욕을 했다고, 나를 비방했다고, 그럴 줄 몰랐는데 그 말을 듣고 난 뒤 어떻게 됩니까? 그 인간에 대해서 배로, 열 배로 더 돌아다니면서 비방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개인도 망가져버리고, 그 공동체도 망가져버리고, 사단이 박수칠 수밖에 없는 엉망진창되어버려요. 사단만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이제는 이런 예틀을 깨라. 쉬운 말 아닙니다. 이런 쓸데없는 자존심 버려라. 예틀 깨버려라. 원수 갚겠다는, 갈겠다는 이거 버려 고쳐라. 그리고 새 틀을 갖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의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롭게 열린 복음 시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아멘. 이게 천국이에요. 이렇게 되면 천국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도 다 천국이 되어버려요,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비단 원수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놓치지 말아야 할 원칙,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뭡니까? 바로 생명 살리는 삶이에요. 하나님 자녀다운 무슨 도덕적인 말이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가 죽어도 깨나도 절에 중보다 우리 신부보다 손녀보다 못해요. 그 말이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 말, 생명 살리는 삶을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따라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과연 이것이 생명 살리는 말과 행동인가 아닌가? 뭐 간단한 진단이에요, 사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상황 속에 화를 냈을까? 예수님이라면 원수 깎겠다고 칼을 갈았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불편한 관계를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여기 답이 나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질문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화가 팍 올라, 자존심이 팍 상하고 막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될 때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되면요,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성령 인도받는 삶이 돼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사람이 왜 화가 안 납니까? 왜 사람이 기분이 안 나쁩니까? 왜 자존심 안 삽니까? 왜 짜증 안 납니까? 다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이럴 때 어떻게 절제할 것이냐? 어떻게 나를 통제할 것이냐? 생명 살리는 삶으로 가자. 생명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하자. 다른 없다. 생명을 살리는 쪽.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언계 모든 성도들 정말 생명 살리는 방향으로 모든 선택을 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는 24 제자의 멋진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에요. 38절입니다. 또 눈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붙잡고 있는 율법 조항입니다. 율법 조항들을 언급하시면서 복음 시대에 걸맞는,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시대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언급하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은요, 구약성경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에 반복해서 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 율법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잔인하고 야만적인 법처럼 보입니다. 그 근본 정신과 취지를 알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적용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사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긍휼이 기초하고 있어요. 이 율법은 복수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법이요, 제한하는 법.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를 한 대 때렸다 하면 어때요? 한 대를 맞으면 당장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팍 생기잖아요. 생길 때 어떻게 생깁니까? 한 대만 때립니까? 나를 한 대 때렸으니 나도 모르게 두 대, 세 대 때리는 게 그게 본능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한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두 대, 세 대 때리고 싶은 마음, 그걸 제한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께서 알시고
너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리라. 공개적으로 아니면 재판을 받아 시행하라는 의미예요, 지금. 그게 따르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일을 아예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해를 주면 나도 동일하게 받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것을 왜곡해가 하나님이 복수해도 괜찮다라고 했기 때문에 복수를 끝까지 한다. 이게 유대인들이. 이걸 구약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 이들 신약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다 예수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슬렘이 똑같은 게 뭐 구약만 가지고 있어요. 그 서로 죽이고 죽이는 겁니다. 그냥 쳐서 두고 봐 열 배로 쏟아붑니다. 가서 그 서로 지금도 그러고 있어. 왜? 하나님이 복수하라 했는데 뭐 복수입니다. 복수. 우리 괴롭혀 비행기 납치해가지고 9.12 터뜨릴 뿐이다. 수천 명 죽여 승리했다. 복수 갚았다. 복수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지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서 복음적 생각, 복음적 이 행동,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면서 설교가인 미국의 아이언 사이드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회의를 이제 진행하고 있었어요. 회의를 전체 이제 교인들 전체 무슨 교회 안에 일이 있었던가 봐요. 전체 이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청년 하나가 손을 탁 들고 큰 소리 외쳤어요. 법대로 합시다. 이런 말은 우리 교단에 많이 있죠. 한국 교단에 많이 있습니다. 뭐 총회 보면 법이요, 법대로 합시다. 노예도 보면 심지어 그런 것들이 우리 단체 말고는 있었다. 법이요 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법대로 합시다 이 말을 들은 이 아이언 사이드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게 청년, 법대로 하기를 원하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법대로 자네를 다루셨다면 자네는 어떻게 된 줄 아는가? 벌써 죽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법대로 하자. 그 지은 죄를 법대로 하면 죽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 빠졌어요. 사실 우리는 법대로 하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가 아니에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그야말로 끊임없이 범죄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은혜의 원리를 나만 받고 끝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확산시켜 나가라는 얘기. 너만 은혜 받고 끝내지 말고 너는 은혜 은혜 하면서 남에게 왜 은혜를 못 베푸냐. 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좀 베풀어 줘라. 네가 용서 받았으면 좀 용서 좀 해줘라. 너 실수 많이 하지 않냐? 내가 네 실수 용서하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 실수도 용서 좀 해줘라. 이게 뭐요? 은혜가 이끄는 삶이에요. 39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너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리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둬까지 가지게 하니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또 문자로 해석하면 또 속아요. 누가 오른밤을 실제로 치면 실제로 왼밤 돌리 될 수 있습니까? 돌리 될 수 없죠. 그런 말 아닙니다. 이 말의 해석을 여러분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도 악한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어떤 관계가 되게 돼 있어요. 이 이해관계에 걸려 있을 때 이해관계 때문에 뺨을 맞는 것과 같은 모욕을 당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심지어 자유 침해를 받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세상 방식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생명 살리는 선택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희생을 했으라도 내가 좀 자존심 상해도 생명이 살아난다면 생명 살리는 선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개척을 할 때입니다. 이재우 집사라고 그런 간증을 했어요. 교회 와서 자기가 퇴근하고 집 오니까 딸내미가 돌에 맞아가지고 옆에 이 아이에게 남자에게 돌에 맞아 피투성이 돼 있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린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이 남자아이가 자기 딸을 때린 거예요. 돌로 쳐가지고 찢어졌어요. 피가 났어. 그때 이재우 성격이 불같은 친구예요. 당장 데리고 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딸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보상을 해야지. 그러니까 뭐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돼? 죄송합니다 막 사과를 하고 난리란 말이에요. 자 그때 이재우 집사가 이 말을 했어요. 지금 이 우리 딸 이거 다 수술해야 되고 꼬매야 되고 다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딱 탕감해 줄게. 대신에 내 하나 부탁들 듣겠냐. 그러니까 아 이거 무슨 말씀 듣겠습니까. 이번 주일날 나와서 교회 갑시다. 그런 거요. 그래서 교회 데려온 거요. 꼼짝 못하게가 데려온 거요. 문제와 사건이 터졌는데 여러분 그땐 그래 하겠어요? 평소 때 저와 전도를 많이 했던 친구예요. 수영로교에서 내가 회장할 때 종무하면서 버스 전도 둘이서 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가슴 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니까 문제 터졌을 때 선택을 어떻게 했냐. 생명 살리는 선택을 한 거예요. 돈을 선택하고 딸을 선택하고 자존심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실 당한 것만큼 복수한다고 해서 복수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까? 있는 것 있는 대로 돈 다 받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치료 다 받고 그 이웃에 살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편하겠어요? 아무 대가 안 받고 교회 나가 예수 믿으라게 너무 감동을 받잖아요. 세상이 이럴 수가 있냐? 얼마나 편안합니까? 원수 복수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편치 않는 대상이 있으면 지금 원수 관계란 얘기예요. 해결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방법이 나와요. 예수님 방법. 자, 화면 띄워보세요. 자, 로마서 1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것은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악한 자를 변화시켜 새 사람을 만들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손보게 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손보신다니까. 그걸 저는 많이 봤어요. 내가 손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 먼지 써가지고 내 방법 써가지고 내 힘을 이용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괴롭힌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사는 현장 변화의 주도자가 되는 24 제자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 살리는 기도의 삶이 43절 봅니다. 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도 좀 이상하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성경 어디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한 건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자기들 기준대로 해석하면서 서러운 것을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원래 이 말씀은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까지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반대 해석이 나오느냐. 바리새인들은요 이웃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이웃이라 했을 때 이웃에 대한 개념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웃이 누구냐. 자기들 이웃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동족밖에 없어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들이요 잘못된 선민의식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만 선택했다. 우리나라만 하나님의 자녀로 뽑았다. 나머지 다 짐승들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가보세요. 우리를 짐승 취급합니다. 이방인들이라고.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선민의식. 이 선민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히틀러가 열받아가 600만 이스라엘만 뽑아가 다 잡아 죽인 거거든요. 이 선민의식. 자기들만이 특별하다. 특별히 노는 거요. 이들의 사상 속에 각인된 이식이 있는 것이 자기 이스라엘밖에 몰라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머지 다 인정하네. 우리나라도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한민족, 한민족, 한민족 하면 세계 보면 못해요. 지금 한민족 어디 있어요? 다민족 되어버렸는데. 지금 다민족도 우리나라 사람하고 외국, 이 동양인들, 외국인들, 외국인들 결혼해가 막 사는데 지금 다민족 지금 시대에 돼버렸는데 한민족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끼리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 고생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전부 원수라고 원수.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전부 다 미움의 대상이라. 못된 사람들은요 나 외에 내 가족 외에는 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움의 대상. 내 가족만 사랑의 대상이고 이웃은 다 미움의 대상이라. 얼토당토하는 이런 신앙 이런 해석.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이들은 그래 살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겁니다. 지금 너희들 지금 잘못 알고 있다.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예틀을 깨고 있는 겁니다. 깨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 예수님도 자기를 죽이는 로마 군병을 기도했지요.
제사 베드로도 이 모든 제사들 다 그렇게 기도했죠.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기도했죠. 자기를 죽이네 돌로 쳐 죽인데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특별히 본문 45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왜 아멘 안 해? 원수도 없고 아멘도 싫어요?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해. 용서해주는 것까지는 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목사님 하도 하라 하니까 하지만은 사랑까지는 좀 내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성경은 그까지 가라고 합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그렇게 해라는 얘기. 저 바보 덩신같이 설계도 없는 자존심도 없는 사람같이 너는 그래 해라 내가 시킨 대로.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아멘.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그런 말이 있어요. 혁명은 뭐예요? 목숨 걸고 하는 게 혁명이에요. 혁명하다가 만약에 실패하면 다 죽는 겁니다. 혁명 터키가 어떻게 됐어요? 혁명 일으키다가 최근에 대통령 뭐라는 대로 혁명 일으키다가 싹 다 죽여버리고 15만 명 공무원 모가지 잘렸잖아요. 이게 혁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체질 바꾸는 삶, 혁신하는 삶이 어렵다는 겁니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들어도 개혁을 안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원수로 생각하는 대상을 놓고 너희 인격과 안 되니까 네 성질로는 절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준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마다 싸우고 원수 맺고 사람마다 삐치고 사람마다 싸우고 관계 끊어놓고 이런 사람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절대 그걸 안 합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말하잖아요. 내 지금까지 살아면 누가 몇 살도 살아본 적이 없다고. 운동 많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나 격투맨 사람이요. 격투기 5단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싸우면 내가 볼 때는 상대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손을 한번 봤다 하면 문제가 날 것 같아. 병원에 가든지 경찰서 가야 돼. 죄송한 경찰서 가야 돼. 그럼 내가 누구요?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입니다. 경찰서 파출소 소장 앞에서 검사 앞에서 막 새가 말해.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그 이후에 될 일들을.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말씀해도 괜찮잖아요.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 그랬어요. 더 대접 더 잘하세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십니다. 개혁이 힘듭니다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하게 할 힘을 주십니다. 그런 인격을 만들어주세요. 뭐 시시하게 무슨 뭐 원수 맺고 당 짓고 맺고 맺고 막 아이고 종발이 그러니까 무슨 이삼칠 나라 뭔 얘기예요? 전도 뭔 소리예요? 성교 구름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에요. 아시겠지? 예원교회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 예원교회는 오직 전도와 성교만 하는 교회인데 그게 가슴에 부딪혀야 되지. 제가 볼 때는요, 거의 안 부딪히고 있어요. 크으, 미친 사람. 전도, 성교,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도, 영광 살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거의 안 부딪혀요.
몇 프로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종교인입니다. 거의 그냥 불신자 비서가 돼요. 막 내 중심입니다. 내 중심. 내 거 잘 되면 하, 감사합니다. 내 거 새로운 막 억울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무슨 거 어마어마한 말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이다.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되지 때문에 여러분은 무시로 정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은요, 내 의지,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온전히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신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알고 있어요. 십자가 저행한 것이 그 당시 살면서 많이 보았다고 예수님. 사람을 못을 쳐서 매달아 놓고 말라 죽이는 그런 것을 보았다고요.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힘듭니까? 주여, 아버지,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보통 기도 아니죠. 땀이 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때로는 저를 힘들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생길 때 주여 저 인간이 저럴 줄십니까? 정말 내가 억울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제게 뭐라는지 아세요? 네 꼬라지를 알아라. 저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네 꼬라지, 경상도 말입니다. 네 꼬라지를 알아라. 주여 그렇습니다. 용서 안 할 수 없고 화해 안 할 수 없고 마음에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 꼬라지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까? 내 꼬라지. 그 나는 어떤 사람들은요, 막 몇 년, 몇십 년 끝까지 막 원수 갚겠다 미워하면서 막 저 인간을 꼴보고 나 그런 사람 보면요, 아 저분은 절대 기도 안 하는 사람이구나. 기도하면 하나님 그걸 안다.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일어나올 텐데 그 소리도 못 듣는가 봐. 그저 정치인들처럼 저 뭐 어떤 세상 사람들처럼 끝까지 미워하고 끝까지 우스워하고 내 꼬라지도 안 볼게 영원히 안 볼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영원히 여러분 안 보면 어쩔 거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는 미워해도 그 죄인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의 지은 죄는 믿지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인간을 볼 때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사단은 미워해도 사단에게 억압된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지. 그래 살려내야지요. 사단에게 잡혀있잖아요. 불신자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이 사단에 잡혀있잖아요. 그 사람 빼내야지. 불쌍히 여겨야지. 그래야 사람을 살려. 영적인 눈을 제대로 떠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사단이 하는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을 모여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 불편하게 만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사단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처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는 삶, 그 살아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하나만 잡아도 여러분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해요. 용서까지 해도 힘듭니다.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박해하고 나를 욕하고 내가 손해보게 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생명을 살리는 기도 체질 다 되시기를 기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유명한 강해 설교가 마틴 로드 존스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중요한 원리를 말씀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 본문 말씀을 실천할 것이냐? 그 원리, 그것이 바로 죽음의 원리예요. 죽음의 원리. 다시 말해서 자신에 대해서 죽고 자기 본성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을 사는 삶을 살 때 기도의 대명사 조지 물러 목사님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친구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나는 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해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삶을 산다. 나는 죽었다. 영계전 성도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 본문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결론 내리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성령 충만 중심으로 살아라. 삼오직, 이 삼오직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화 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자마다 생명이 살아난 생명이 살아난 만남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